안녕하세요. 스타일시한 손뜨개 공간 뜨개머리입니다. 이번에는 코 늘림 기법 중에서 오른코 늘림과 함께 또 가장 기본 코 늘림이 되는 왼코 늘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왼코 늘림은 우선 왼코 늘림을 하라는 코가 나오면 우선 그 코를 겉뜨기로 떠주세요. 이렇게 뜬 다음 이뜬 코에 이 부위 중에서 이게 부위가 있으면 오른쪽을 끌어올려서 뜨는 것이 아니라 이 겉뜨기 코에 왼쪽 부분을 끌어올려서 뜨게 되게 되는데, 방금 이 코를 겉뜨기를 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이 코를 끌어올려서 뜨는 것이 아니라 요 코를, 이 코와 나란하게 있는 요 부분을 끌어올려서 뜨게 돼요. 그래서 이 부위 중에서 방금 뜬 만들어서 만들어진 부위가 아니라 그 밑에 코에, 부위의 그 밑에 부위에 왼쪽을 끌어올려서 왼손 바늘에 걸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이 코를 겉뜨기로 뜨게 되면 왼코 늘림이 됩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제 왼코 늘림을 하라는 게 있으면 거기서 바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를 우선은 겉뜨기를 한 코를 떠주신 다음에 겉뜨기를 뜬 코에 바로 밑에 코는 지금 방금 만들어진 코기 때문에 이 코를 늘리지 말고 바로 밑에 있는 이 V 코를 V자 부분을 이렇게 오른손 바늘로 왼손 바늘에 걸어주세요. 그런 다음 이 코를 끌어올린 코를 겉뜨기로 뜨면 이 코가 이렇게 한 코가 두 코로 늘어나면서 코가 늘게 되고 V자에 왼쪽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왼코 늘림이 됩니다. 왼코 늘림을 할때 주의점은 항상 이 코를 늘릴 코를 먼저 겉뜨기로 떠준 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부분, 좀 전에 뜨기 전에 V자의 왼쪽 부분을 이렇게 걸어서 왼손 바늘에 끌어올린 다음 이 코를 떠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왼코 줄임은 우선 오른코 줄임 동영상을 먼저 엔스티 게시판에서 보신 다음에 뜨게 되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왼코 늘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